전국의 평통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평통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케냐의 나이로비 시에서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곳 케냐에서 아프리카 협의회 출범식이 있어서 제가 여기 참석을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제21기 민주평통 출범 행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전 세계 45개 지역 협의회에서 순차적으로 협의회 출범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곳 유중아 지역을 비롯해서 미주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주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 협의회와 또 시카고 협의회 출범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장이신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관용 수석 부의장께서 임명식을 전수하고 통일 강연을 하셨습니다. 또 조현동 주미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또 현안 파악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중화 지역 출범 회의는 제가 이렇게 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13일 날 쿠웨이트에서 중동 협의회 출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제가 이곳 아프리카로 왔는데요. 중동은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에 지금 군사적인 충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긴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안 계시지만 인근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의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교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중동협의회 14개 국가의 자문위원 78명 중에 33분이 쿠웨이트에 오셔서 출범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15일에는 이곳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협의회 출범회의가 열렸는데요. 아프리카 협의회는 케냐, 가나, 말라위,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26개 국가에서 모두 79분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32분이 이곳 케냐까지 와서 출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각각의 거주하는 국가를 대표해서 오셨고요. 국가 간의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다들 오셨습니다. 이곳 일정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되면 저는 또 오늘 밤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을 해서 10월 18일 열리는 중앙아시아 출범회의 참석한 후 귀국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도 이번 주에 각 지역별로 출범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해외 자문위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포사회의 통일 준비 요원으로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또 현지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 전국 대통령의 정책을 연결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해외 동포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공공 외교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진행 소식입니다. 10월 11일 날 국회에서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민주평통의
활동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로부터 질의와 지적 여러 조언들이 있었고 국정감사 결과를 수렴하면서 우리 민주평통과 또 사무처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3, 4분기 분기별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분기의 대주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여건의 강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대주제를 토대로 9개 분과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러한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의장이신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자유지분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동정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단체 하바스와의 교전 사태가 진행 중인 건 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 현지인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속히 이스라엘로 군용기를 보내서 현지의 교민들과 단기 여행객들 163명을 국내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또 비행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여유 좌석이 또 생겨서 51명의 일본인 가족들을 또 그 비행기에 태우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침송도 자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일관계에 매우 정말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우리의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11일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간 브리핑은 여러분들과의 이 정례적인 브리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우리 케냐의 지회 장로인 자택입니다. 이 평통 행사 또는 업무로 해외에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체감도 하고요. 먼 타지에서 불굴의 투지와 성실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여러 가지 참 뿌듯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등 연이은 국제전쟁을 보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북한의 그러한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을 생각하면 미사일 기습 공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기간 평온한 한 주를 보내시고요. 다음 브리핑은 서울에 돌아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